이곳은 벚꽃과 단풍 명소로 유명한 입곡 군립공원. 입곡 저수지를 가로질러 사이클을 탈 수 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사이클을 타려면 아라 힐링 카페로 가야 하는데 무료로 운영 중인 저수지 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돼요. 익스트림 스포츠로 사이클과 무빙보트 두 종류가 있는데 아찔한 스릴감을 원한다면 사이클로 선택하시면 돼요. 사이클은 왕복 탑승으로 1인 15,000원. 안전장비 착용까지 마치면 사이클 탑승 준비 완료! 한 번에 동시에 4명까지 달릴 수 있어요. 처음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섭고 긴장됐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뷰도 좋고 재미있더라고요. 반대편에 도착했으면 자전거 방향을 바꾸고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왕복 탑승했는데 10분도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여행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추천드려요. 신나게 탔으면 아라 힐링 카페 옆 출렁다리도 놓치면 안 되는데 빨강과 녹색의 조합이 아주 강렬하답니다.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50명까지는 거뜬하게 버틴다는데 곳곳에 바닥이 뚫린 곳이 있어 아찔한 묘미도 주고 있어요. 자전거도 탔으니 이제 든든하게 배를 채우러 백종원의 3대 천왕에 소개된 한우국밥 대구식당에 왔어요. 세월의 흔적이 가득 느껴지는 곳으로 대표 메뉴는 국밥과 돼지불고기입니다. 가게 입구에서 한 솥 가득 끓이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스테인리스에 나온 국밥은 아삭한 식감의 콩나물, 선지, 살짝 뿌린 후추가 포인트. 밥이 왜 없나 했더니 이미 말려 있더라고요. 밑반찬은 심플. 뜨끈하게 속을 채우기에 정말 좋았던 메뉴였어요. 하만의 대표 여행지를 꼽으라면 무진정일 텐데요. 생각보다 작고 아담해서 한 바퀴 휙 돌면 끝일 정도. 그러나 연못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 못 헤어나오실 수도 있어요.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무진정 정자가 있는데요. 독특한 구조의 정자인데 소박한 멋이 있어요. 구경을 마치고 무진정 뷰로 유명한 카페로 갑니다. 무진정 바로 옆에 위치한 카페 식목일. 화이트와 우드톤으로 차분하면서도 힙한 분위기인데요. 시그니처 메뉴는 꼭 먹어봐야 하니까 식목일 라떼는 필수. 주문을 마치고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면 테이블이 나오는데 여기도 무진정이 보이긴 하지만 무진정이 뷰가 가장 좋은 것은 카페 제일 안쪽 테이블. 이곳에서 사진 찍으면 인스타가. 콩고물 크림이 올라가 고소한 식목일 라떼는 꼭 드셔보세요. 매년 다양한 꽃들로 가득하다는 악양 생태공원. 드넓은 공간이 많아 주말 나들이 객으로 붐비는 곳인데요. 지금 핑크뮬리가 한창인 시즌. 또 이때를 놓칠 순 없죠. 핑크뮬리만 보긴 좀 아쉬우니 다음 장소로 가봅니다. 시기별로 양귀비, 수레국화, 코스모스로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1박 2일 촬영지로 경비행기 체험장이 있어요. 지금은 좀 휑하기는 한데 산책하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자전거 대여해서 타는 것도 추천드려요. 당일치기 여행으로 정말 좋은 하만. 이번 주말 모두 떠나자고요.